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은호 프로입니다. 자, 필드에서 생크가 난다. 아니면 연습을 하시는데 생크가 난다. 그럼 생크가 한 번 나면 두 번, 세 번 계속 연달아서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. 자, 생크가 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하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아니면 클럽 요 안쪽으로 많이 맞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임팩트 순간에 손이 많이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는데 예,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자, 그때는 공이 맞을 때 손이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면서 헤드가 이렇게 들리면서 토 끝이 이렇게 들리면서 공을 맞추신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맞는 순간에 절대 이 손이 몸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손이 들리면서 헤드가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손을 누름으로써 훨씬 더 방지가 될 수 있는데요.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시게 된다면 훨씬 더 피니쉬 낮게 손이 이렇게 뜨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.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.